네, 옥스윙 뭐 주변에서 옥스윙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. 그럼 옥스윙은 뭐냐? 옥스윙은 왜 옥스윙이냐? 그냥 이 병, 옥, 할때그 옥, 욱이 아니라 욱스윙이 아니라 옥스윙입니다. 그래서 이 병, 옥에서 그냥 옥자를 딴 겁니다. 그래서 스윙의 컨셉을 갖다 제 이름을 붙이는 건제 골프 커리어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. 뭐제 절대 스윙, 등대 스윙, 뭐 태풍 스윙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 제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건 처음이었어요. 왜?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의 스윙 방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옥스윙의 탄생 배경은요. 컨벤셔널 스윙이 과연 좋은 스윙은 맞는데 그게 모든 골퍼한테 잘 될까? 라는 궁금증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.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되는데 왜 늦게 시작한 골퍼들은 이 스윙을 소화를 하지 못할까? 바로 스윙 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선수들은 여기서 스윙을 할때쫙 낮고 길게 빼고 뭐 가서 완전히 상체가 턴이 돼서 스윙이 이렇게 뒤에 와 있어요. 스윙이 뒤에 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은 제 코킹을 안 해볼게. 코킹이 뭐예요? 이게 위아래로 꺾는 걸 코킹이라고 하죠. 그리고 힌징은 옆으로 꺾는 걸 힌징 동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코킹을 위아래로 꺾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고 쫙편 상태에서 갔어요. 그러면 스윙을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. 이 상태에서 스윙을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코킹이라는 친구를 딱 쓰면 스윙이 여기까지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원에 있어서의 충분한 도약거리, 회전할 수 있는 거리와 그리고 원심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는 큰 스윙이 필요했던 거죠. 그러니까 쫙 돌아갔어요. 그냥 코킹까지 갔어요.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여기에서 지금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돼 있죠. 근데 코킹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져요. 여기에서 똑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코킹을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손등도 뒤집어졌으니까. 그러면 백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었잖아요. 그러면 이대로 치면 공이 완전히 깎여서 맞거나 열려 맞겠죠. 그러니까 선수들은 스윙 일단 크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코킹이란 기술을 썼고,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죠. 왜 이렇게 치면 안 맞으니까. 그러면서 손을 돌리면서 이 위치로 다시 와요. 다시 옵니다. 멀리 갔으니까 그대로 일단 와야 돼.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키면 다른 위치에서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간 상태에서 쫙 요쯤에서부터 내가 돌려야 이 원상복귀가 되겠구나. 그리고 빵! 때리는 그 동작을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요, 선수들이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하는 동작을 당연히 해야 되는 동작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은 유연성이 거기까지 가질 못해요. 선수들은 주니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요. 저도 못 가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윙이 요거밖에 못 가. 그런데 이 조금밖에 안간 거에서 코킹도 해야 돼. 그리고 선수들은 분명히 여기까지는 코킹 안 했어요. 여기도 코킹 안 했는데.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코킹도 해. 심지어 선수는 여기 가서 여기까지 와서 빨리 공 치려고 똑바로 풀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꼭 요거밖에 안 가서 코킹했으면서 이걸 갖다가 또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돌린다? 맨날 슬라이스지, 맨날.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. 쫙 코킹했어. 지금 컨벤셔널 스윙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쭉 그대로 와요. 끌고 와야지 뭐. 그대로 와야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상복귀 시키고 그 다음에 공을 치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감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. 그래서 나중에 뭐 밀어 감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여기에서 이렇게 요만큼밖에 못 갔으면서 코킹은 다 하고 코킹 다한 데다가 그 다음에 와서 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치니까 언제 이걸 감고 칠 거예요. 그쵸?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이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. 옥스윙의 탄생 배경은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. 왜 우리가 그 방법만 해야 공을 잘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냐? 좀더 쉬운 방법, 우리한테 맞는 거를 찾아보자. 거기서 접근한 거예요. 그러면 선수들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. 쫙 뒤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? 아무래도 원을 좀잘 쓰려면 쫙 해서 뒤로 보내는 게 좋겠지.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내야 빡! 여기서 요 정도만 간 것보다는 뒤로 갔을 때가 딱 때리기가 쉽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쫙 가서 여기서 가질 못해. 가다가 쫙 가다가, 이래. 그러니까 막 오버스윙 팔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
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. 근데 골프 스윙은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간단하게 좌우간 이 공을 세게 때리려면 넓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좌우간 채를 이쪽 뒤에다만 갖다 놓으면 때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여기에서 낮고 길게 가서 이렇게 높게 드는 게 이건 절대 공을 못 치지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뒤로 확 보내보자. 그러면 우리는 유연성이 되면 좋지만 유연성이 그래도 뭐 다시 태어나야 되는 수준이니까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뒤로 아유 난 이건 할 수 있어. 그냥 바로 뒤로 빼자 했더니 어때요? 채가 뒤로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? 그리고 원 모양도 대충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? 만들어 있죠? 그냥 이렇게 오면 맞겠죠. 근데 여러분들은 가서 여기서 부들부들 떨어요. 근데 선수들처럼 이렇게 돼 있대. 딱 코킹도 되고.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? 그들은 이 똑같은 모양 딱 스윙 이뻐 안 이뻐? 이쁘죠? 똑같아 보이죠? 천만에. 여기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옆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손은 여기 있고 선수들의 손은 여기 와 있어요. 채가 한참 뒤에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는 걸로 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가보자.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백스윙을 바로 뒤로 잡아 빼세요 그런 거예요. 그러면 선수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와 있지만 우리는 바로 뺐으니까 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채가 뒤에 와 있죠? 그럼 되는 거예요. 그냥 채는 어떻게 됐건 간에 뒤로 와서 때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충분히 도약거리도 쓸 수 있고 강력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야, 여기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. 옥스윙의 시작은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그냥 최단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 약간 새치기해서 이렇게 바로 빼는 거가 옥스윙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는 거예요. 이게 1번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는 낮고 길게 빼서 부들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쳐가지고 맨날 슬라이스 내고 막 그랬는데 옥스윙은 치기만 하면 그냥 쫙쫙 감기는 거예요. 여기서 왜 바로 안으로 빼니까 여기서 이런 스윙이 이제 컨벤셔널 스윙이라면 그냥 바로 뒤로 빼래요.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바로 뒤로 빼서 그냥 치래요. 그러면 무조건 돌아 들어온다니까요. 옥스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.